해봅시다. 충황 함수. 함수인 것의 개수를 구해달래. 1번. 그냥 그래프를 봤을 때 생각은 이거야. 그래프를 보고 함수냐, 함수가 아니냐는 어떻게 판정을 해? 하나 넣었을 때, 네, 넣었을 때, 하나 넣어요. 봐봐. 세로 줄을 그었을 때, 한 번씩만 만나야 돼. 얘는 세로 줄을 이렇게 그었는데 다한 번씩만 만나. 오케이야. 근데 얘는 안 만나다가 여기서 졸라 많이 만나줘. 이러면 안 되는 거. 얘도. 맞지? 한 번씩만 만나니까 오케이야. 너도 한 번씩만 만나잖아. 오케이라고. 얘는 두번 만나지. 안 돼. 한 번씩만 만나줘. 된다고. 그몇 개야? 네 개야. 오케이? 그러니까 세로줄이라는 게 X 값을 집어넣어서 한 번씩만 나오는 거니까. 그치? 하나의 X 값에 하나의 Y 값만 대입해야 되니까. 대응돼야 되니까. 오케이? 됐어?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번에는 치역이 공역 안에 포함돼야 돼라는 생각을 할 거야, 그치? 맞아? 자, 얘는 마일 0, 1을 넣었을 때, 마일 넣으면 마이의 절대값이니까 2죠. 마일의 절대값이니까 1이지. 1의 절대값이니까 0, 아, 0의 절대값이니까 0이죠. 210이 요 안에 들어있지. 너는 오케이야, 그치? 맞아? 자, 이거 뭐야? 얘 뭐라 불렀던 놈이야? 가우스라고 읽고 정수 부분이라고 읽었다고 해석했다고. 오케이? 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잖아. 가우스 2.3이야. 2.3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뭐야? 2. 그치? 5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몇이야? 5지. 5는 5보다 크지 않잖아. 작거나 같잖아. 작거나 같은 걸 찾는 거야. 한번 더. 마이너스 1.7이야. 그치. 이해가? 그럼 여기다가 마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일 되지. 더하기 1이니까 0 되지. 0 집어넣으면 0이네? 0 더하기니까 1 되네? 1 집어넣어도 0 더하기니까 1이지. 넣어도 돼요, 그죠? 0, 1. 그죠? 맞니? 자, 얘는? 마일 집어넣으면 몇 대? 2, 그지? 0 집어넣으면 1 대, 그지? 1 집어넣으면 2지. 1, 2. 오케이, 됐다, 그지? 맞아? 자. 마일 집어넣으면 마일 더하기 2니까 1이야, 그지? 0 집어넣으면 2야, 그지? 1 집어넣으면 3이야, 그지? 1, 2, 3 요한이 있네요, 그죠? 너도 오케이야, 그지? 맞아? 마일은 0보다 작아. 0보다 작은 값은 F 마일은 지금 그러면은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몇이죠? 3. F 0은 0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1이지. F 1은 1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0이지. 마일이 없네? 5번이 답인 거지.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자, 얘도 볼게. 이거 되게 자주 했던 얘기. F가 1대1 대응. G가 상수 함수. H가 항등 함수래. 뭘 이용할 거냐면 항등 함수부터 먼저 이용하라고 했어. 첫 번째. F3. 은 G2는
H1인데 항등함수는 뭐야? 같은 거네. 그러니까 H1이 몇이야? 같은 거라고 얘기하면 어떡해. 항등함수 뭐냐고. 항등함수 hx는 x 자기 넣은 값이 자기 자신이 나온 거 자기 자신으로 대응 복습 안 하고 그럼 h1은 그냥 1 아니야? 그래 그럼 f3도 1이고 g2도 1이야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알수 있는 건 g는 상수함수잖아 상수함수는 뭔데? 상수함수가 뭐야? 공부 진짜 안할 거야? 안할 거야? 공부 안할 거야? 상수함수는 뭐야? 하나의 상수로만 모두 대응되는 거. 뭘 넣든 다 하나의 값으로만 나오는 거. 그럼 G2가 1이라며? 그럼 G1도 1이고 G3도 1일 거 아니야. 이거, 씨, 기본을 지금. 그러니까 GX는 지금 몇이야? 1이야.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1대1 대응이야, F는. X에서 X로의 함수를. F가. 3은 어디로 간대? 1로 간대, 그치? 근데 얘가 1이지. 1에다가 F1을 더하면 F1이었다는 거. 얘가 얘보다 하나 더 커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 되지 않을까? 그지? 그럼 F1은 몇이고? 3이고. G3은 몇이야? 1, 그지? H3은 몇이야? 3. 다 더하니까 몇? 7. 오케이. 강찬아, 공부해야 돼. 너 다시 또 돌아갈 거야? 근데 왜안해 또? 너무 노는 거 아니야, 우리? 연습 중할 때좀 졸아.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매번 깨웠잖아, 매번. 봐봐. 0과 2 사이에서 y는 x 가우스, 빼기 가우스 x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대. 그러니까 얘를 먼저 그려야 되는데 봐봐. 먼저 이 가우스 x가 오케이? x가 0이면 0이지. 0. 몇몇들은 다 0이지. 1보다 작을 때까지는 다 몇이야? 0이야. 그지? x가 딱 몇이 되는 순간? 1이 되는 순간 딱 1이 되는 거지. 그리고 1. 몇몇들은 다 1이지. 이전까지는 다 몇이야? 1이야, 그치? X가 몇이면? 2면 그때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봐봐. 1,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0이야, 그치? 1보다 커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1이야, 그치? 2일 때딱 몇이야? 2야. 오케이? 여기 생겼다고. 그것과 누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이면 기울기가 마일짜리잖아. 그럼 이렇게 지나면 안 만나지. 여기서부터 한번 만나지. 몇 번? 이러면 또한 번이지. 맞아? 됐어? 두번 만날 수가 있나? 기울기가 마일인데? 계속 이러면은 지금 이때 다시 0번이잖아. 그치? 이러면 또 0번이고. 한 번. 한 번. 그치? 다시 두번 만날 수가 있나?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 잠깐만. 내가 그리는 게 X 빼기 가우스 X지? 아, 미안해. 그러면 봐봐. 엑스 빼기 가우스 X는? 엑스 빼기 0이니까 X네. 엑스 빼기 1이네. 여기서 엑스 빼기 2고. 오케이? 그러니까 2 빼기니까 얘는 다시 몇 대? 0대, 그치? 봐봐. 그럼 0부터 1까지는 X 그려. Y, X. 이씨. 그지? 그 다음에 X-1은 또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2면 다시 몇 되고? 0 되고, 그지? 맞아? 그럼 봐봐. 기울기가 마이인 직선 한번 만나죠? 한번 만나다가 언제 딱이지? 여기서 두번 만나지. 이러면서 여기서 두 번이야. 계속 가다가, 어디 갔어? 계속 가다가, 어디까지? 이러면 다시 몇 번이야? 한 번, 아, 여기까지 두 번이지. 맞아? 맞아? 이 사이에 계속 두 번이었지. 그랬다가 이것보다 커버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여기 한번 내는 거잖아. 그러면은, 요때 값과 요때 값까지네? 그니까 뭐였어요? 여기가 1,0을 지날 때지. 맞아? 여기다 1 넣었을 때 0이려면 K는 1이지. 1 넣었을 때0 되려면 마일 더하기 K가 0이니까 마일 그치. 그럼 1보다 커 놨고 여기 2,0 지나면 2지. 그래, 4번이죠. 오케이? 됐어요? X에서 X로의 함수는 1대1 대응이래. 1은 3이고, 2는 1이고, 여기서 이걸 빨리 바꿔야 되죠. F3은 몇이었다? 4였다로. 우리 역함수는 없애기로 했지. X에서 X로의 함수. 1, 2, 3, 4인데, 1은 어디로 갔어? 3으로 갔어. 2는 어디로 갔어? 1로 갔어. 3은 어디로 갔대? 4로 갔대. 1대1 대응이니까 4는 2로 갔죠. 4를 집어넣었어. 2지. 2를 한번더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몇이 돼? 1대죠. 그치? 자, 역함수 F 인버스 3은? 3, 그치, 1이네. 한번 더. F 인버스 1은? 몰라, 1이야. 2지. 니가 몇이야? 또 2네. 그치? 1 더하기 2니까 3 되겠네. 됐어? 와, 문제 어렵네. 그래? 자, FX와 GX 그림이 이렇고요. G도트 FX, 그때 우리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토요일 날 했던 거 나왔다. 그때 졸았지 또. 좀 많이 줘. 이게 봐봐. 먼저 이렇게 쓰는 거야. F를 식을 먼저 써. X가 0과 2분의 1 사이면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이지. 오케이. X가 2분의 1과 1 사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 2분의 1 증가할 때1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0이었으니까 이렇게 되죠. 됐어? 이렇게 쓰는 거야 먼저. X가 0과 2분의 1 사이면 1이야, 그지? 맞아? x가 2분의 1과 1 사이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또 2대죠. 기울기가 2, 마이너스 2짜리 그지? 그럼 봐봐.
얘의 y 값이 얘의 y 값이 얘의 x 값이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f의 y 값이 2분의 1보다 크냐 작냐를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가로줄 긋고 여기가 4분의 1이고 여기가 4분의 3이지. 그럼 요 범위면 2분의 1보다 밑이지. 2분의 1보다 밑이면 계속 1이라며. 그래.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오케이. 4분의 1보다 작으면 다. 2분의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니까 1만 나온대. 됐어요? 그랬다가 2범이면 얘잖아. 근데 2분의 1보다 크니까 이쪽 밑으로 들어가지. 얘 y값이 2x였잖아. EX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나오는 거지. x가 몇일 때?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x가 0부터 2분의 1, 4분의 1까지는 몇이었고. 1만 나왔고. 그지? 뭐가? g.f가.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봐봐. 마이너스 4x 플러스 2야. 4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1 맞지?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 더하기 2니까 0 됐지. 됐어? 이렇게 생겼지. 됐니? x가 2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면 여기야. 얘였어. 여전히 이쪽으로 가는지 이제. 2분의 1보단 높잖아, y값이.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마이너스 2, x 자리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럼 4x 마이너스 4 더하기니까 4x 마이너스 2지. 돼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2 빼기 2니까 0이고. 맞아? 4분의 3 집어넣으면 3 빼기 2니까 1이지. 됐어요? 그리고 다시. 2범이면 무조건 싹다.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계속 다시 1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이렇게 그리는 거야. G.F와 Y는 뭐가? AX면 이제 0,0에서 출발하는 놈이잖아. 세번 만나네. 음수면 안 만나네요. 0이면 한번 만나네요. 안 되고, 이렇게 지나면 두번 만나지. 언제? 이러면 세번 만나지. 이러면 세번 만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여기 1,1을 지날 때. 맞아? 계속 세번 만나다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맞지? 4분의 3,1을 만날 때까지. 왜 그런 것보다 커지면 다한번 만나잖아, 이제. 맞아? 이때의 기울기는 4분의 3 증가할 때1 증가하니까 3분의 4고, 이때의 기울기는 1이지. 3분의 4부터 1까지. 세번 만나라면. 1도 되잖아. 3분의 4도 되잖아. 아, 두 번이구나. 한 번, 두 번이구나. 3분의 4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그치? 그려봐야 되는 거. 직접 그려봐야 알아. 알겠어? 자, 18번. 자연수구요. 0, 1, 2, 3, 4, 5, 6. FA는 A, GA는 B래. A는 A로 대응시키는 게, A를 A로 대응시키는 게 F고요. A를 B로 대응시키는 게 G래요. mx 0을 6으로 나눈 나머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야. 무슨 얘길까? A가 1, 2, 3, 4, 5, 6뭐 이렇게 할거 아니야.
맞아? 그럼 지금 F에다 집어넣으면 M이고, EM이고, 3M이고, 4M이고, 5M이고, 뭐 이렇게 갔다는 얘기 아닐까? 맞아요. 그걸 다시 G에다 넣는다는 건 G를, 얘를 6으로 난 나머지, 6으로 난 나머지, 6으로 난 나머지, 이랬다는 거 아니야? 됐. 무슨 얘기인지, M이 뭔지 모르니까 직접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M이 몇일 때? 1이면, Y는 X가 되니까, F에다 집어넣으면 1, 2, 3, 4, 5, 6, 뭐 이렇게 하지. 그럼 다시 G에다가 집어넣으면 1을 나누는 나머지가 1, 2, 3, 4, 5, 0. 그치? 맞죠? 다시 1, 2, 3, 4, 5, 0. 1, 2, 3, 4, 5, 0. 그죠? 치역은 지금 1, 2, 3, 4, 5, 0몇 개가 돼? 이번에. 6개가 돼, 그치? 이러지 말고 3개가 돼달래. 오케이? 또 해볼까요? 그러면 M이 1일 땐안 됐네요. M이 2이면 2, 4, 6, 8, 10, 12뭐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럼 F에다 넣으면 G에다 넣으면 몇이야? 6으로 난 나머지가 2, 4, 0, 다시 2, 4, 0. 어? 됐다. M이 2면 되네. 그치? 맞아? 또 해볼까? M이 몇이면? 3이면 3, 6, 9, 12, 15, 18뭐 이렇게 하잖아. 얘 나누면 3, 0, 3, 0, 3, 0. 어? 얘는 안 됐다. 그치? 맞죠?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 만약에 M이 몇이라면? 4라면? 4, 8, 12, 16, 20, 24, 뭐 이렇게 하잖아? 6으로 나누는 나머지가 4, 2, 0, 4, 2, 0. 됐다. M2일 때 되네요? 4일 때 되네? 그러니까 5면 몇이고? 5, 10, 15, 20, 25, 30 이렇게 하면 5죠. 4죠. 3이죠. 2죠. 1이죠. 안 되네. 2 되고 4 돼요? 6! 안 되겠다. 다 나머지가 0이니까. 7도 5랑 똑같은 효과인 것 같아. 그지? 8 되겠다. 2의 거듭제곱기였구나. 그죠? 2 더하기 4 더하기 8. 14 답이겠네. 그러니까 직접 해본 거지. 오케이? 돼요? 자, 얘도 보자. GA가 실에? 자, 이거 보면 멈추지 말고 F inverse dot 이거 분배해서 그러니까 순서 거꾸로. 이거잖아. 그럼 이거 없애니까. F inverse dot G inverse D였잖아. 맞아요? G inverse D부터. G inverse D가 몇인지를 구하려면 G에다 몇러야 D가 되는지를 구할 건데 이 새끼네. 2네. 그지? F에다가 뭘러야 2야? 2를 나오려면 F에다가 D를 넣어야 2죠. 끝났네. D를 넣어야 2잖아. 오케이? 됐니? 자, 얘는 F의 역함수가 존재한대. 잠깐만. 1, 2, 3, 4에서만 보잖아. 1, 2, 3, 4에 대해서 F를 갈게. 2, 3, 4. 봐봐. 2는 여기다 집어넣을까? 4분의 4니까 어디로 가? 1로 간 거지. 4는 여기다 넣으면 4분의 4제곱, 16이니까 4야. 그지? 맞아? 그리고 얘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감소잖아. 작은 걸 넣은 게 크고 큰걸 넣은 게 작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1을 넣은 게 3이고 3을 넣은 게 2여야 되는 거 아니야? F1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a인데 그게 3이었다는 얘기는 맞아? a 마이너스 1은 6, a는 몇? 7. 돼요? 됐어요? 그럼 a는 7이야? 역함수야? 3개가 엇갈려 있지? 몇 주기? 3주기. 맞아? G 인버스 1, 11 구라야? 한 번만 하면 돼. 3주기니까. 맞죠? 3주기니까 G를 두 번만 가면 돼. 그치? 맞아? 1 집어넣으면, 뭘 집어넣어야 1이야? 2지. G1은 2겠네? 거꾸로 보는 거니까. F에다가, 그러니까 G에다가 한번더 2를 넣어. 3이지. 3을 또 넣어. 1이지. G22는 1이야. 거기에 몇 배를 하래? 4배를 하래. 그치? 그럼 7 더하기 G1이 몇이었어? 2 더하기 4. 맞지? 13 되겠네요. 돼? 서술형 3번, 4번. 절대값 있으니까 나눠서 x가 1보다 크면 x-1 더하기 ax 더하기 1이니까 a 플러스 1x가 돼, 그지? f는, 그지? 맞아? x가 1이면 얘 0이야, 그지? 그래서 a 더하기 1이 돼, 그지? 맞잖아. x가 1보다 작으면 음수로 나와. 마이너스 x 더하기 1 더하기 ax 더하기 1이니까 a 마이너스 1 x 더하기 2가 돼, 그지? 돼? 여기까지 됐어? 자, 이게 1대1 대응이기 위해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이고 여기도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이지.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 서로 다른 값을 넣으면 요게 있어야지. 오케이? 역함수를, 그래서 1대1 대응이다, 역함수를 가진다, 똑같은 얘기니까. 이거는 맞고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항상 증가톤 항상 감소해야 된다 그랬죠.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A는 그래서 마이보다 작다 또는 A는 1보다 크다로 하는 게 맞는 거죠. 됐어요? 자, 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두번 하면 자기 자신이래. 오케이? 어떤 원소는 자기의 두 배가 될 거래. 오케이? 그럼 봐봐. 이게 이두 개를 보고 생각하는 게, 적어도 하나가 자기 자신보다 두 배로 간다는 거야. 됐어? 두번 하면 자기 자신으로 가고, 만약에, 잘 봐. F1이 2였다고 해볼게. 1을 집어넣었더니 두 배가 됐다 해볼게. 됐어? 그럼 다시 2는 어디로 와야 돼? 1로 와야 돼, 그치? 맞아?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3과 3, 3은 3으로 가고 4는 4로 가도 되죠? 아니면 3은 4로 가고 4는 3으로 가도 돼요, 그죠? 돼요? 맞지? 이런 상황이 하나 있어. 맞지? 이때 몇 종류가 나왔어? 두 가지. 의 종류가 나왔어. 됐어? 이번에 F2가 4였을 때. 2는 4로 갔죠? 그럼 4는 다시 2로 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1과 3은 자기 자신으로 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1과 3이 엇갈릴 수도 있어요. 그죠? 맞지? 여기도 이제 두 종류가 있어. 그치? 됐어요? 세 번째. 3이 6안 된다, 그지? F4가 8안 된다, 그지? 이거 안 된다,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총몇 종류? 네 종류야, 그지? 맞아요? 이거는, 그쵸? F.F3은 3이니까, 항상. 그치? 자, F1이 3이었어. 이 아니었어? 이쪽이야? 이쪽 중에서도 파란색이야, 그지? 그러면 이 F2는 4야, 그지? 맞네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다 되네요. 그죠? 될까요? 이렇게 충암이 엔딩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예일 하나 있나? 선정 두개다 함수가 없다니까? 보여줘봐. 빨리 알려줘. 응? 예? 아, 이거 한번 끊고 가자.